팀에서 훈련하지만 그 시간 날 때마다 제 운동을 하거든요. 쉬어도 이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. 제가 임신했을 때도 제가 계속 9개월까지 운동을 했었거든요. 저희 가족들뿐만 아시고 친구들, 뭐 동료들 제 몰래 숨기고 계속 저는 운동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되게 배 아프면서도 계속 운동을 했었어요. 출산하고 나서도 운동하려고 했었거든요. 근데 소치 그 이제 올림픽이 있어서 이제 포인트를 좀 유지하려고 이제 계속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 제가 한 달 남겨두고 쉬었어요. 다시 이런 일 하라 그러면은 정말 못할 것 같아요. 진짜 부담도 되고 걱정도 많이 되는데 지금 감독님이랑 열심히 이제 훈련하고 있고요. 또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후회 없는 경기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. 항상 목표는 메달이지만 제가 소치 때는 30권 안에 들었는데 이번에 평창에서는 좀 20권에 드는 게 목표고요. 올림픽은 이번이 마지막이고요. 이제 선수 생활은 이제 계속 쭉 하려고요. 이제 제가 선수 생활하면서 후배들한테도 이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도와주고요. 또 이제 겨울 시즌 되면 같이 시합도 뛰고 같이 운동하려고 합니다.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선수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어요. 저도 처음에 혼자서 훈련하고 나는 언제 또 앞에 서 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아 나는 안 돼 되게 많이 주저했었거든요. 근데 그걸 이기고 어떻게 달려가다 보니까 좋은 일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후배들도 지금은 많이 힘들지만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점점 다가가서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좀 더